그리고 예의하는 가운데 의견을 전체적으로 나가는 과정이 무슨 병이 있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고군분투라고 얘기하는가? 되게 힘들어요. 먹는 것도 잘 안 맞고. 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 내가 일어나면 싹 해버리고, 아, 왜 나도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는 목표도 있고, 내가 굳이 이런 데까지 나와서 뭔가 내 목소리를 내 필요하다고 대표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이 의리 창단이라는 게 사실 내 성장을 방해하는 것도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나를 편하게 해주는 컴포트 존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 되게 편하다. 에이시안끼리, 그리고 코리안끼리. 그래서 이게 벗어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살고 싶어요.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에이시안들끼리, 우리끼리. 왜냐하면 이게 유리천장이라는 게 한쪽에서만 만들어진 것은 일반 생각이 그때 들었던 거예요, 사실. 아, 그분들이 나를 특별히 어떻게 약간 이렇게 좀 차별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어조로 취해서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 이렇게 밀어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뭔가 나도,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다 그냥 컴포트예요, 우리끼리 모이는 게. 그래서 에이션들은 에이션들 커뮤니티 속에서 만족해요. 안 나온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 없는데 제가 유일한 애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제가 몇 년 전에는 제가 28명의 이사가 되어서 유일한 애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안 나오는 거더라고요. 또 그분들도 열심을 다해서 부딪혀야 될 때 뭔가 자꾸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런 상황을 느끼면서 제 마음이 어느 순간에 남성과 여성도 보였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게 있어서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한국 남성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한국 남성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뭔지를 한국 남성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쭉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사시고. 근데 한국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약간 이렇게 치우친 사회가 맞잖아요. 되게 많이 치우쳤어요. 제가 영어하고 한국말을 쓰면서 알게 됐어요. 미국 분들이, 아니, 제 이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여자 전도사님과 함께 일하는데, 1.5세 2세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말로 저한테 얘기할 때하고 영어하고 얘기할 때가 제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벌써 저는 남인한테 제어가스터도 한국말로 얘기하면 한국말 자체가 대단히 남성적이라는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절대 네이버는 못 부릅니다. 네이버처럼 못 불러요. 근데 영어를 쓰면 이게 네이버시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기 전도사님은 티나가 되는 거고. 그러니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굉장한 리더십이 나와요, 그 여성에게서.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영어로 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저는 인테리어에서 되게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역량이 줄어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얘기하는 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갈 길은 되게 멀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국말과 연기 굉장히 오랜 세월에 우리에게 처져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아마 틀림없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붙들고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말하기를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부부의 말씀하잖아요. 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인종적인 문제, 그리고 또 문화적인 문제, 사실 저도 그냥 컴포트 존하면 머물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먹는 문제 이런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 내에서 지금 역대 대통령들은 다 멘토가 있었죠. 스페셜 멘토. 스페셜 멘토로 가장 많이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빌린이라는 교수님이시잖아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스페셜 멘토가 있었는데 그분의 발언을 좀 과격하다고 해서 문제가 좀 있었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 제가 좀 뭐라고 그럴까 신선한 출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면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예전 얘기해주신 분이 폴라 와이트라우라는 여성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지금도 역시나 보건주의 자문위원장이 계셔서
지금도 한번 만났을 때의 한시간씩 대통령과 목대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미국의 조절을 이렇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미국 역사를 봐도 끊임없이 누군가 한 걸음 한 걸음 컴포트 존 안에, 유리 천장 안에 사실 누가 만든 거라기보다도 같이 이루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유, 그리고 평화, 정의, 평등, 이런 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이은혜 목사님께서 소청하셨어요. 제 교회에서 열 수 없고요. 저는 교회가 어떤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우리 뉴저리그 250교회에서 등록되어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한 3개 정도가 여성 목사님인데, 그 중에 한 배가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보면 이런 말은 되지만, 그냥 짧게 결론은 간단해요. 컴포트 존에서 치료하십시오. 한 걸음도 나오시고요. 오늘 9월 27일 날 뉴저지 교역 총회가 있어요. 총회가 있는데 보통 총회에 여성 목사님들 잘 안 오시더라고요. 아마 이유는 있을 때 저한테 생각할 거예요. 가봐야 무슨 수준이 있겠나, 무슨 변화가 있겠나, 결국 모조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세상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내시니까 그래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200% 성공했었거든요. 우리 차이니스 프렌드들 때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결국은 민주주의는 불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이 아니라 결국은 귀중한 한 표의 내 모습을 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 어려움은 괜찮은 일입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건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부부간의 싸움이 없으면 그게 건강한 부분이 아니에요. 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우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발전적인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 사랑하고 품어주고 더 넓게. 근데 어떤 순간에서는요, 오히려 답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교회들하고 많이 비슷한데, 더 사랑하는 거 아니면 할수록 잘 안 되더라고요. 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비전 좋은데요. 장막을 넓히는 쪽으로, 진짜 터전을 넓혀서, 컴플스를 뛰어넘어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이상하게 그때 한때 놓이는 일도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내용을 어쩌면 저도 똑같이 저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거. 우리는 다 똑같은 이런저런 문제의 형태는 다를 수 있는 거지만, 주제는 다를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다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싸워나가는 존재라고. 근데 싸움의 목표가 나쁜 게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와 평등과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또 복되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10대기 위주로 하면서 이렇게 회의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특별히 이번 목사님들과 회장 목사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공연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